안녕하세요. 어제 스케치를 해가지고 설계 도면을 스케치를 해서 3D 프로그램인 1, 2, 3D 프로그램에서 모델링을 해가지고 제가 그 코팅기 제가 어제 설계 도면을 스케치해가지고 이게 이제 반자동인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자동으로 되고 여기서부터는 핸들을 손으로 돌려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이제 제가 설계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1, 2, 3D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모델링을 했어요. 제가 어제 모델링을 해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인쇄를 하는 과정은 오늘 내가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려 놨어요. 그러니까 요 1, 2, 3D 프로그램하고 제가 여기 설계 도면 만든 거는 여기 제 유튜브에 오셔서 인터넷창 주소 표시줄에 가나출판사.kr 치고 입력하시면은 제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여기서 유튜브 클릭하면은 유튜브 채널에 오실 수 있고요. 여기서 컨텐츠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검색하시면 돼요. 설계 도면 1, 2, 3D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됐고 오늘은 이제 자, 이게 버벅거리니까 닫아버리겠습니다. 이게 3D 프린팅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가 처음에는 안 돼서 이게 좀 이제 이걸 뜯었어요. 헤드를 뜯어가지고 점검을 하는 이제 뭐의 모습인데요. 자, 이게 안 돼요. 이제 노즐로 이게 녹아 나와야 되는데 녹질 않아가지고 헤드를 뜯어서 다 점검을 해봤거든요.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 이 전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제가 인쇄를 하다가 이제 중단한 상태로 제가 이걸 그냥 놔뒀어요. 필라멘트를 빼놓던지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요 전원만 그냥 빼놨다고요. 전원을 끼니까 프린터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프린터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요거 필라멘트를 집어넣을 때는 플러스, 뺄 때는 마이너스를 눌러야 노즐이 달궈져 가지고 이 필라멘트가 녹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났나. 얼마 전에 제가 노즐을 분해해가지고 수리를 해서 다시 하는 과정에서 이 노즐이 약간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노즐이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분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가 눌러져서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이 가열이 안 돼요. 노즐에. 나도 이제 깜빡해가지고 그거를 끄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인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유튜브에 어제 올린 동영상에 나오는 그 설계 도면대로 지금 인쇄를 하는 거예요. 이게 3D 프린터 요즘 99,000원짜리로 유명한 피코 3D 프린터인데요. 이런 식으로 꼭 밑판이 어제 그 동영상을 보시면은 슬라이서 할때 자동으로 밑판이 생깁니다. 이렇게 밑판이 생기면은 밑판이 생기고 그 위에 인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죠. 글루건을 많이 안 써본 분들은. 저는 글루건으로 여기를 때웠어요. 이게 이제 배드에 안착 분량이 많이 나와요. 3D 프린터가. 여기서 이 노즐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너무 빨리 식어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식으면 또 이게 성형이 제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배드 안착 분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여기가 이제 밑판이 인쇄가 되고 그 다음에 본품 인쇄하기 전에 글루건으로 밑에를 떼어버려요. 그러니까 글루건으로 막 완전히 찢어서 그냥 달라붙게 하면 안 되고 요 인쇄하는 동안만 안 떨어지게 붙이는 거예요. 살짝 붙여야 돼. 기술적으로 하셔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이게 배드 자석 배드 하나 이게 1900 몇십 원인가 밖에 안 하니까 이거 버릴 셈 치고 연습을 좀 하시고요. 저는 이제 숙달이 됐으니까 이거 기가 막히게 이걸 딱 이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잽싸게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이 프린트 하는 동안만 붙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패드를 만들어서 이게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쇄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인쇄가 되는데 여기가 어제 설계할 때 구멍이 16mm 내경입니다. 16mm는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뚫어지지를 않고 가운데도 거미줄처럼 엮어요. 이거 나도 이제 아까 이제 마지막 이번 오늘 동영상 마지막에 보면은 이거를 내가 그 전지가위로 뜯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작은 구멍은 깔끔하게 뚫어져요. 그런데 큰 구멍은 이런 식으로 거미줄 같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인쇄하는 게 이게 이제 99,000원짜리 3D 프린터 피코거든요. 이게 이제 솔리드 모델링을 한 거라고 꽉 채우는 채워야 되는데 인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기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요 프린터 끝 무렵에 가서는 완전히 채워져요. 근데 여기는 왜안 채워지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 프린터가 기종이 그래서 다른 프린터로 하면은 아마 될 것도 같고요. 어쨌든 이 프린터는 나중에 위에는 다 채워집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다 채워져요. 근데 처음에는 왜 이게 꽉안 채워지고 그물처럼 이렇게 짜지는지. 어쨌든 지금 야, 확대 촬영을 해서 이게 좀 노이즈가 보이는데요. 예, 삼성 갤럭시 노트 5로 촬영하는 거고요. 갤럭시 노트 5는 4K 영상도 촬영되고 스마트폰이니까 광학 줌은 없고 디지털 줌으로 8배까지인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돼요. 근데 노이즈가 많이 생겨요, 확대를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끝나가지고 요거를 또 떼는 장면은 또 이게 녹화가 안 돼서 여기 이제 스크래퍼로 떼어냈어요. 제가 떼어내고 요거는 이제 떼어냈는데 자, 요 위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됐어요. 아주 깔끔하게 됐고 여기 구멍도 깨끗이 났고 요 밑에는 지금 내가 이걸 떼어낸 겁니다. 이렇게 원래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코는 요 밑판이 먼저 인쇄가 되고 요그 위에도 이렇게 인쇄가 쭉 붙어나가고 나중에 떼어내야 되고 그 작은 구멍은 깔끔하게 구멍이 났는데 큰 구멍은 이렇게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 이 전지가위로 제가 그 그물같이 여기까지 구멍이 16mm, 내경 16mm입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면 되긴 돼요. 되는데 나중에 뜯고 보니까 또 막히긴 막혔더라고요. 이게 속에는 이제 그물같이 엮였을지 몰라도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할때 이게 뭐다 그러니까 이게 금속 같으면은 뭐한 6.1mm나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6mm로 딱 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단단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원래는 여기 이제 여기 구멍을 뚫어 가지고 나사 산을 내서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하려고 했는데 나사를 안 박아도 될 정도로 빡빡하게 들어갔어요. 자, 여기도 아주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이대로 써도 되겠어요.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기가 막히게 됐고 이게 이제 DC 모다잖아요. 어제 내가 이 기계에 비해서는 모터 크기가 너무 적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 선반을 금속 선반으로 깎아오지 않고 지금 모델링을 해서 3D 프린터를 인쇄를 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이 모터가 무브화에서는 5600rpm이 나오는 모터예요. 그런데 이 안에 감속 기어라고 감속 모터라고요. 500분의 1 감속 모터를 샀으니까 원래 이 모터에 500배의 힘을 낸다고요. 그래서 자 여기 자 이게 뭐냐면은 220볼트에 꽂아가지고 여기가 DC 12볼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뭐 내비게이션이나 차량용 12볼트짜리 뭔가 테스트를 하려면은 이게 있어야 돼요. 220볼트에 꽂으면은 여기 시거잭으로 12볼트가 나와요. 그래서 자 이거 지금 시거잭 제 차에 쓰던 건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여기는 고장이 났어도 여기 시거잭 선은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을 잘라 가지고 요거를 이제 자 이렇게 니퍼로 피복을 벗겨서 이게 DC 모드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이건 아무데나 이어 가지고 요 회로를 이제 만들어야 돼. 회로를 만들어서 정회전 역회전을 할 거니까 이 코팅이 될 때는 오른 방향으로 돌고 다 되고 나서 이제 뺄 때는 다시 역회전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쪽에다 또 스위치를 제가 따로 다룰 거고요. 지금은 이제 테스트니까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내가 손으로 모터를 꼭 잡고 일단 여기 꼭 눌렀습니다. 됩니다. 돌아가잖아요. 이거 돌아가잖아요. 모터가 지금 이걸 돌리는 겁니다. 이 모터가 토크가 6kg 포스입니다. 6kgF. 6kg 포스라는 게 힘의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kg 중력이 6kg 정도의 힘을, 중력이 6kg을 잡아당기는 정도의 힘이다. 이 모터가. 이거 돌리잖아요. 그럼 로라를 지금 이게 꽉 눌렀다고, 로라하고 떴을 때는 이게 힘이 이제 가볍게 돌아가는데, 로다를 꼭 누르면은 거의 이게 힘들게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지금 로라 좀꽉 물었는데도 잘 돌아갑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베리 굿, 베리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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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굿입니다, 이거. 이거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요거 스탠드만 여기다 이제 앵글로이나 뭘로 짜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은 이제 여기로 앞에 스위치 붙이면은 이게 완전 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반자동이었으니까 코팅지를 이게 코팅지가 크다고요. 이게 가로가 610, 세로가 한 1m 혹은 뭐한 2m씩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긴 거를 한 손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핸들로 하려니까 매일 이게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화지 하나 버리지, 코팅지 하나 버리지, 뭐 열받지. 그래서 이제 자동을 써야 되는데 이게 자동 같으면은 이게 한 200만 원 간다고요. 그런데 지금 요거 모터 한 이게 15,000원인가 배송비까지 해도 2만 원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테스트로 지금 3D 프린터로 인쇄를 했지만 이거 그냥 써도 되겠어요. 그냥 이제 오래 쓰면은 여기 좀 헐거워질 테니까 여기다 나사를 박아서 여기 롤러 축에도 홈이 있고 모터 축에도 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 나사를 박아 놓으면 꼭 움직이는데 안 움직인다고요. 그냥 써도 되고 이거 선반으로 가서 이제 금속으로 깎아 와야죠. 원래 선반으로 깎기 전에 테스트로 3D 인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모다가 원래는 모다가 커야 되나 모다가 이제 크면은 오히려 더 불편하죠. 여기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아니면 여기다 달든지 밑에 집어넣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모터가 작으니까 여기다 그냥 놓고 여기 지금 스탠드만 여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여기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전원 꽂아가지고 앞에 스위치 이제 누르면은 작동. 이제 스위치를 세개 만들어가지고 가운데 누르면 정지, 위에 누르면 오른 오후에요. 시계 방향, 밑에 누르면 반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이 코팅을 할때 코팅지가 들어갔다 나오게 하면은 이건 뭐 불량률이 제로입니다. 이제는 이 모터가 어제 모델링 할 때도 이 기계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그랬지만 이게 500배의 힘을 내니까 일반 모터가 적더라도 500배니까 얼마나 힘이 세요. 이거 돌리고도 남잖아요. 힘을 충분히 돌리잖아요. 그러나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3D 모델링을 해본 거고요. 아주 오늘은 뭐100% 아니 1000% 성공입니다. 이건 뭐 기가 막힙니다. 이거 자 요거는 이거는 제가 따로 판매하는 거예요. 220볼트 다 꽂으면 12볼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시거잭이고요. 아주 뭐100% 3D 프린터 100% 성공, 이 모터 100% 성공, 제 머리도 1000% 성공. 제 아이디어가 우선 뭐 이거 뭐 기가 막히게 아이디어가 성공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제 머리가 1000% 성공, 이 모터도 100% 성공, 요 3D 프린팅도 이것도 100% 성공. 이뭐 이제 스위치만 달면 완전 자동이 되잖아요. 완전 자동이 한 200만 원, 이게 최소한도 뭐한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벌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하는 바람에 요거 선반으로 깎고 와봤자 이거 뭐 10만 원 많이 줘봤자 20만 원, 10만 원이면 될 겁니다. 요 환봉을 이쪽에 이제 6mm 구멍을 15mm, 12mm 내고 이쪽은 16mm를 15mm 내고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이제 피스를 나사를 박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내가 해도 되고 지금 요거 그냥 써도 됩니다. 어쨌든 오늘 뭐100% 성공입니다. 혹시 뭐 이런 거 하실 분들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